네,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이원주입니다. 네, 설명회 박수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서 이제 이 내년에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나서 이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려야겠죠. 보시면 길어요. 그래서 이 강사는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만 일단 강조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수석이란 겁니다. 써지나? 네, 수석이란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위 또는 1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문과도 하고 이과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중문과를 나오고 나서 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기도 하죠.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동시에 하고 있고, 이 치의학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이제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언어에서. 그래서 수석 출신이고, 수석들을 또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타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이 로스쿨 입학시험이 있어요. 네, 리트라고 합니다. 아시나요? 네, 아시는군요. 리트를 요즘에는 이제 출제기관에서 법전원 수학능력시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입 수학능력시험도 있고 법전원, 그러니까 로스쿨이죠. 법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시험도 있는데 이 법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시험은 수능국어 다른 점이 비문학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비문학을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압도적 1타를 14년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도 기억하시겠죠? 네, 수석과 일타.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올해 수능이 쉬었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그쵸? 뉴스에서. 저희 어머님도 아시던데 올해 수능 쉬었다며 저희 어머님은 수능 어렵길 바라세요. 네. 그래야 제가 잘될 거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뉴스에서는 쉬었다고 그러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 1등급 표준 점수가 133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이 표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130점 이상이면 어려운 거고요. 120점 되면 쉬운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올해 예상되는 표준 점수가 1등급 컷 130점입니다. 그러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둘중 하나라면 어려운 편입니다. 네. 물론 이제 126일 때와 비교하면 어려운 것이지만 133일 때와 비교한다면 쉬운 것이 되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30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미지근한 온탕 정도는 됩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6평의 경우는 132점이었어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겠죠. 근데 9평 같은 경우는 126점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쉬웠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130점이었던 겁니다. 수능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막 이제 이 킬러 문항 없었다고 함께 쉬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랬거든요. 상당히 이건 어려웠던 시험이고 작년 수능보다는 예, 이 어렵진 않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변별력이 있었다고 볼수 있고 9평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문항이 26개였거든요. 그럼 거의 뭐 26개 문항은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는 딱 절반이에요. 13개입니다. 26개. 13개로 줄었기 때문에 90% 문항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 그리고 9평에서는 50% 미만 정답률 문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변별력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50% 미만 정답률 문항이 한 4문항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변별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쉬웠든 어려웠든 어쨌든 상대평가기 때문에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일단 수능 국어가 뭔지부터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수능 국어에는 크게 네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이 있고, 네. 문학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이제 언매와 화작이 있어요. 총네 과목이 있는데, 어머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어머님들은 수능 세대신가요? 네, 수능 세대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수능 세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학력고사에서 수능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들 연세가. 그 시기에 이제 많은 말들이 나왔던 게, 요건 혁명이다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학력고사는 반복적인 암기적 지식을 물어봤다면 이 수능은 뭔가 비판적 사고력을 물어본다고 해서 혁명이라고 했던 거죠. 그게 90년대 우리 교육의 혁명이었다면 2000년대 또한 번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에, 국어 교육에. 뭐냐면 비문학 혁명이에요. 네, non-fiction revolution이라고 할수 있어요. 미국에서 90년대에 있었던 혁명인데 비판적 사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비문학 7, 문학 3, 7대 3 교육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많은 공교육 교사들이 분노를 느꼈다고 해요. 무기력감과. 아, 난 이거 못 가르치는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트라는 시험은 비문학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이제 PSAT라는 시험 아시나요? 네. 5급, 7급 시험이고 9급도 이제 PSAT가 곧 도입될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도. 그리고 이제 대기업 시험은 NCS입니다. 아, 공기업 시험은 NCS고 대기업생 시험도 NCS랑 비슷한 시험들인데 그런 것들도 다 비문학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문학 혁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비문학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비문학은 무엇을 물어보느냐?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능이.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울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대학교 교재 수준. 이게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에 나왔던 지문의 원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딱 보면 읽고 싶어요, 우리 학생? 안 읽고 싶죠. 너무 이제 껍질만 봐도 막 이렇게 이걸 어떻게 벗겨먹기 쉽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문제로 내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읽을 만한 교재 수준. 요거를 이제 문제로 내는 건데, 요걸 그대로 내면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은 학술적 텍스트를 물어보는데, 원전과 지문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 어머님들 아시죠? 네. 뭘 먹으면 살이 많이 찌죠? 가공 탄수화물 또는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밀가루 먹으면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이런 걸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출제위원들이 갈아냅니다. 가공을 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 그런 것들을 쉽게 바꿔주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거든요. 이게 이제 수능 기출과 실전 모의고사, 실모의고사들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평에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이번에 6평에 나왔던 책이 에이어의 언어 논리 진리란 책에 나왔는데 딱 보시면 뭔가 이렇게 딱딱하죠, 그쵸? 요거를 거의 고대로 가져다 냈는데 그거를 이제 EBS에 있었기 때문에 가져다 낸 거예요. 근데 갖다 내면서 학생들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분석 철학 쪽에 이 책을 가지고 내면서 이렇게 갈아내는 거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빨리 학생들이 폭넓은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읽으시겠습니까?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요. 네. 이걸 읽고 있는 학생을 보면 어머니들 마음도 터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공해가지고 어차피 지문이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공해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살이 찌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네. 상당히 유식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 혁명이 진행 중이고 이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교에서도 수업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리트 시험도 잘 봐요. PSAT도 잘 봐요. 그리고 리트를 잘본 친구들은 나중에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도 잘 봐요. 거의 성적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적성 시험이라는 거죠. 또는 업무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연봉도 비례하고요. 이런 성적과 그리고 나중에 업무 능력과도 비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급속도로 사회가 비문학 능력을 요구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문학은 그럼 뭘 물어보느냐? 문학은 일상 언어를 물어봅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예전에는 문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약간 어렵고 개념적이고 상당히 전문적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트렌드는 문학 개념어를 보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나온 문학 개념어 사전인데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면 망합니다.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읽기 쉽게 가공해서 알려주는 게 기존의 문학 개념어 강의, 문학 강의의 메인스트림이었다면 요즘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수능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예비 고3들한테 좀 미안한데 스포일러가 될 거예요. 올해 수능 문제를 바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정을선전이라고 고전소설의 텍스트인데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네,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요걸 읽고 난 학생들이 이제 이 뭔가 이렇게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커뮤니티에 난리가 난 거죠. 다 똥똥똥똥. 요게 이제 올해 수능의 킥이었걸랑요. 네.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제, 수능 커뮤니티에서 이제 난리 났던 부분이고, 정렬 부인 똥. 웃겼으면 개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로, 오르비란 사이트 커뮤니티인데, 요 친구는 아이디가 이현준의 첫사랑이에요. 아, 제 첫사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 부인처럼, 똥 왕창 싸게 평가원 작년부터 똥 왜 이렇게 좋아? 작년에는 똥간에 갇힌 어떤 남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평가원, 아 너무 비속어네요. 네. 똥 왜 이렇게 좋아? 네, 이런 것들은 이 책에 똥 찾아보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관동별곡 막 그런 거 외우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신형 스타일이 아니라 이 똥을 한 무더기 푸지게 싸고 자빠졌다 그러면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문제로 나왔어요. 이번에 20번 문제로. 나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0번 문제가. 비문학이 4개가 어려웠고 앞에 문학의 정을 선 3개 그 다음에 어려웠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학생들이 이거는 희화야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걸 보고 웃기니까 희화야 또는 우스꽝스러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는 위험이 실추되었어요.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학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언어들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최근 수능 문화 출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긴 해요. 근데 연계를 하면 모의고사에서 다 정을 선전, 적중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적중은 어쩔 수 없이 내버려 주는데 정을 선전, 그래 나왔지. 근데 이걸 낼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려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오늘 캡처한 기사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똥의 진짜 광기라면 이건 가짜 광기예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 보셨나요? 노이즈. 그래서 노이즈란 말이 지금 45번 나왔다. 학생들이 힘들어했다. 요거는 가짜 여론입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보면 기사 나오기 전에 검색해보면 이런 말 한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마 이 기자들이 보통 연설문 보면 어떤 단어를 여러 번 말했다 이거 내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이게 이런 게 비문학인데 많이 나왔죠? 노이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스포일러라 또 미안한데. 노이즈에 노이즈를 더하면 더 많은 노이즈가 되겠죠. 그 더 많은 노이즈를 빼면 더 적은 노이즈가 되겠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노이즈란 말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은 덧셈과 뺄셈이었습니다. 노이즈 더하기 노이즈는 두 배의 노이즈. 노이즈 두 배의 노이즈 노이즈를 빼면 적은 노이즈 이거거든요. 네. 별거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거에 별로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실제 정답률을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든지 이제 요즘 보면 비문학을 좀 약간 삐딱하게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내다니 라는 그런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즘 학생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가공된 정제된 걸 내기 때문에 연계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 난이도라는 그런 면에서 어렵진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 문법은 뭐 대놓고 지식을 물어봅니다. 임용고시 수준의 지식을 물어봐요. 대신에 지문을 줍니다. 지문이 없으면 이제 임용고시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근데 이제 지문이 있으니까 난이도가 내려가는 건데 이것을 시간을 줄이려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건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1들은 요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비 고1들은. 중세국어가 이제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빠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문법의 절반은 중세국어거든요. 그게 빠지면 많이 부담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화작과 매체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학생들이 선생님들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에 나왔던 건데요.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학생들이 더 잘 알겠죠. 여기에 이제 뭐죠? 실시간 채팅창.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거든요. 실시간 채팅창. 실시간 채팅창에 대한 얘기예요. 네, 실시간 채팅창에 대한 얘기. 근데 이번에 또 약간 화제였던 게
실시간 채팅창에 이렇게 링크 주소가 들어왔거든요. 요거를 또 누가 이제 인터셉트를 한 거죠. 그래서 11시, 정확히 10시 53분에 수능 국어 문제지가 공개가 되거든요. 평가원에서. 근데 그 공개되자마자 누가 도메인 주소를 사버린 거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을 해놨어요. 아시나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뉴스가 막 나왔었거든요. 엉뚱한 사이트가 나온다. 평가원에서 시험지를 내렸어요. 저 처음 봤어요. 평가원 시험지 내리는 거. 몇 시간 다시 올렸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위에 게 원본, 아래 게 수정본입니다. 여기에 일자가 추가됐어요. 네. 그래서 요 주소는 평가원에 샀어요. 그래서 엉뚱한 주소로 가지 않게. 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뭐다? 이런 게 선택 과목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적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간이나 고전 소설 같은 걸 물어볼 때도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왜 21세기 애들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라고 했는데, 하는 얘기가 일상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런 걸 배운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걸 문제로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1등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국어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리되셨죠? 비문학은 학술적인 글, 문학과 선택 과목은 일상 언어적의 의사소통.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는 학술적인 글만 물어보기 때문에 스포츠나 그런 거안 나와요. 학생들이 유튜브 좋아하는 먹방 이런 거안 나와요. 학술적인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연계를 해줍니다. 이게 EBS 연계거든요. 근데 EBS 연계에서 이번에 특이한 게첫 번째 100% 연계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몇 프로 연계라고 하죠? 지금 50% 연계라고 하죠? 네, 100% 연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키기 걸랑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100% 연계예요. 옛날에는 문학의 연계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비문학의 연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항별로 셉니다. 연계율을. 지문별로 세지 않고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항별로 세지 않고 지문별로 세면 100% 연계예요. 그래서 이번 수능 비문학은 100% 연계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특이한 게200% 연계도 처음 나왔어요. 200% 연계란 게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요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건데, 여기에 이제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나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으로 고프먼과 리프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고프먼은 네임드지만, 리프킨은 듣보잡이에요. 리프킨은, 보통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고프먼과 리프킨에 대해 알려줘. 그랬더니 이제, 제레미 리프킨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트로피라는 책의 저자. 근데 그 제레미 리프킨 아니고, 앨런 리프킨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GPT도 모르는 듣보잡이에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근데 EBS에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걸딱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핵심 토막 연계 방식이라고 해요. 리프킨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폭넓은 독서를 하더라도 리프킨은 듣보잡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거든요. GPT도 모르는 거니까. EBS에 나와요. 공부할 의미가 있죠. 근데 왜200% 연계를 하느냐? 2 문단은 이번에 비문학 세 번째 지문에서 사회학이 나왔어요. 리프킨이. 근데 세 번째 네한 글에 네개 문단이 있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법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법학은 다른 수트 연계였어요.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두 개를 합쳤으니까 이것도 연계고 이것도 연계니까 200% 연계를 할수 있겠죠.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모의고사 만들 때200% 연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얘들아 그런 200% 연계를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평가에 따라했네요. 그래서 200% 연계. 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핵심 토마 연계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수능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박은식이 나왔는데 그대로 나왔고요. EBS에서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이 나왔는데 그대로 EBS 나왔고요.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200% 연계 리프킨과 그리고 범죄 성립 요건에 나왔는데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코멘트를 하나 하자면 그동안 너무 법학과 경제학만 나왔거든요. 사회 지문에서 사회학이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도 이렇게 두 지문 넣어준 것 같아요. 두 문단. 그래서 이제 200% 연계를 한것 같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연계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직은 EBS 교재 안 나왔죠. 예비 고3들은 2월 말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기본기를 다져놓으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선지 플레이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선지 플레이란 게 뭐냐? 학생들이 이제 국어 과목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내려가는 밑을 하방이라고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위를 고점을 상방이라고 하거든요. 하방과 상방을 올리는 공부를 해야겠죠. 하방을 올리기 위해서 하방이 막 무너진 학생들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지 플레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선지 플레이는 간단한 원칙이 뭐냐? 어려운 거 건너뛰거나 아니면 내가 확실한 답을 골랐다면 남의 선지를 안 보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선지 플레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럼 하방이 올라갑니다. 어려운 거 건너뛰면 돼요. 차라리 다른 문제 푸는 게 나으니까. 선지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그건 하방을 높여줍니다. 근데 상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훈련이 필요한데, 막 이름만 들어도 막 숨이 턱 막히죠? 근데, 폭넓은 독서훈련은 실무로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 탄수화물 같은 살을 팍팍 찌우는. 그래서 연계 학습을 하면 되는 것이고, 논리 훈련은 이제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드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오답률 탑 10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가 요즘 문학이 어렵다며? 라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문학이 어려웠던 애가 한번 있었죠. 네, 작년 수능에. 근데 올해는 다시 비문학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주로 어려워요. 작년, 올해 9평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 탑10 중에 9개가 비문학이었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 낮은 건 전부 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 2023에서는 비문학이 압도적이었다면 2024에서는 문학이 좀더 약간 우위가 있었다면 2025는 약간 밸런스 상태다. 나는 절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밸런스가 지금 나타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비문학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학도 중요해요. 문학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문학도 잘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문학을 가르치는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 문학과 수능 문학은 완전 달라야 돼요. 물론 둘다 공통 부문 EBS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EBS를 접근하는 방법이 아예 달라야 돼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역시 또 스포일러 미안한데 올해 수능을 이 하나의 예시로 들도록 할게요. 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내신을 위해 가르치는 이 방법과 수능을 위해 가르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거 알아야지 학습 전략을 짤수 있거든요. 아까 똥 얘기 기억나시죠? 네. 이런 게 이제 일상 언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EBS에서 밑줄 안 그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나왔던 게 장성남 시인의 배를 밀며라는 시가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좋은 시예요. 근데 우리 시간 없으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두 줄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데 오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요. 여기까지 읽으셨죠? EBS 교재나 참고서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밑줄 시상의 전환. 그 다음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밑줄 치고 이별 후에 밀려오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러고 이제 내신 문제 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한 건 뭐냐? 솔직히 이 배가 의미하는 게 과거의 연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연인일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연인이라 쓰면 틀려요. 내신 시험에서. 옛날에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해야지. 배 지나가고 새배올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틀린다고요. 해석은 다양한데. 근데 수능은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앞으로 봐야 될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정확하게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한 겁니다. 시험에 나온 거는 뭐였을까요? 오였거든요. 딱 밑줄 사이. 네. 오! 놀라움의 표현이죠. 그래서 배가 들어왔을 때오 하고 놀랐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예상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닌 뜻입니다. 왜냐? 알았으면 안 놀라거든요. 몰라야 놀라잖아요. 오 하고 놀랐으니까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오 하고 나서 예상대로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학 개념어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다? 일상 언어적인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차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다 적중했어요. 왜냐? EBS에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적중. 저도 다 했어요, 이번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게 하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저는 이제 무수히 가르쳤거든요. 네. 몰라야 뭐뭐하지, 알아야 뭐뭐하지. 특히 이 몰라야 놀라지는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몰라야 놀라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워야 제대로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하고 싶은데, 몰라야 놀라지 할수 있겠어요? 제가 앞에 몰라야 하면 놀라지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님들도 같이 해주세요. 힘내게. 몰라야? 몰라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몰라야 놀라지 여섯 글자거든요. 시험장에서도 떠오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요. 그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럼 시험장에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답이 손을 흔들고 있거든요. 나야, 나 이러면서. 그게 우리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1등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한것 같은데, 비문학은 학술적인 글을 다룹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제대로 읽고, 이 도식화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연계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하면 돼요. 그리고 문학이나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일상 언어 의사소통을 배우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몰라야 놀라지, 이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출제 트렌드를 보면 비문학은 연계가 중요한데, 일단 2월 말에 연계 교재 나오기 전에 글을 읽고 구조화 또는 도식화 또는 표상화 다 같은 말이에요. 요즘 가장 트렌디인 게 글을 구조화시키는 거거든요, 국어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 비문학 혁명의 와중에 참여한 게 되게 기쁜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기여한 부분이 도식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수능 국어 첫 지문이 도식화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밑줄 긋기. 그래서 평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처럼 하면 안 돼요. 중요했던 건 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 언어적인 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업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참신해요. 그래서 학술적인 텍스트를 구조하는 방법을 배운 것도 처음이고요.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알아요. 로스쿨 준비하는 처음 보통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학 문제를 일상 언어적으로 접근한 것도 보통 처음 배웁니다. 암묵적으로 하지 명시적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네, 몰라야 놀라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첫 공부인데 제가 요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힘들지만 체화하면 무적이 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후기 좀 보여드릴게요. 재밌어가지고. 네. 제또 삶의 낙이죠. 그래서, 출제자가 25 국어에서 쓴 함정장치, 이런 게 이제 코드인데, 뭐, 미스매치, 함수관계, 분산된 정보결합, 싱글벙글 216이라 되는데, 216이 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쓴글 아니고요. 우리 제자가 쓴 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실전에 쓸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배운 내용을 이렇게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제 문학 강의에 대해서도 기존에 문학 강의 10개 넘게 들었대요. 근데 가장 도움됐던 게 이런 코드 강의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출제 트렌드에 맞게 문학 수업도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이제 비문학 혁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문학 혁명도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또 이제 네. 네. 뭐 이거는 뭐 네. 우리 연계 많이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배를 밀면은 다른 부분은 안 나올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업도 했고 모든 작품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 이런 걸로 문제일 거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 언어적으로 내는 건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 봐라 그랬거든요. 도움이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메가스터디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미술친 부분. 그래서 SMCR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이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하는 겁니다. S, sender, M, message, C, channel, R, receiver.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를 분석하라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20번 문제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18번 문제도 그렇고, 21번 문제도 그렇고, 18번, 20번, 21번 문제가 전부 다 SMCR 문제였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문학 세 문제가. 그래서 학생이 이제
우리들 풀라고 만든 문제 아닌가?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문제 형식 자체가 분석하라고 했거든요. 발화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트렌드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뭐 독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항상 함수적으로 읽어라.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 읽어라 그랬거든요. 기술 지문은. 노이즈가 들어가서 두 개의 노이즈가 들어가서 더 많은 노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뿌듯합니다. 네.